전라남도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순천은 특히 국밥 맛집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조례동에 위치한 현지인 맛집 국일설렁탕에 다녀왔습니다. 토요일에 점심시간을 조금 피해서 가니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일요일에는 휴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듬 접시 수육 중짜 하나랑 공깃밥 설렁탕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밑반찬으로는 깍두기, 오뎅, 콩나물, 깻잎 무침이 나옵니다. 전라도답게 밑반찬이 맛있었어요. 조금 기다리니 모듬 접시 수육이 먼저 나옵니다. 설렁탕에 들어가는 소고기, 갈비, 도가니가 각종 버섯들과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특히 도가니가 야들야들 맛있었어요. 입에 짝짝 달라붙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간이 새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계속 약불에 끓이면서 먹으니 식지도 않고 겨울에 안주로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설렁탕은 맑은 국물입니다.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이 설렁탕 한 그릇이면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